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카페 운영을 통해 홀로 서기를 꿈꾸는 장애인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등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오븐에는 커피와 함께 내놓을 빵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에스프레소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직은 교육생 신분이지만 열정과 실력만큼은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습니다. 커피 만들 때잘 맞춰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든데요. 손님들, 아니, 먹어본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고 격려해 주니까요.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바리스타 과정을 교육받아온 장애인들이 카페 개업을 앞두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카페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그동안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홀로 서기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찰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운영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저 테라스를 활용해가지고 조그만한 좀 문화 공원, 행사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진 찍으시러 오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그 사진 모아서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성공하면 2호점, 3호점도 잇따라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읍내랄지 다른 또 지역에도 한번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홀로 서기에 나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